그러면 이제 제가 좀 컨디션을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좀 띵하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재까지 그 포스트 시즌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역대 그 어느 팀이 우승을 어떻게 했는지 그몇 번을 했는지 그걸 보면요. 일단 한국 시리즈에서 여태까지 성적이 제일 좋았던 팀. 당연히 해태 타이거즈에서 기아 타이거즈, 현재 기아 타이거즈죠. 해태하고 기아로 넘어오는 타이거즈가 성적이 제일 좋아요. 타이거즈는 역대 한국 시리즈를 11번밖에 진출을 안 했는데 그 11번을 모두 챔피언을 먹었어요. 한국 시리즈 챔피언 승률 100%야. 응?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무조건 우승이야, 타이거즈는. 1983년에 첫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1986년, 87년, 88년, 89년 4연패. 4연패 달성했고, 그리고 1991년, 1993년, 1996년, 1997년까지 해태 시절이고, 그 다음에 기아로 넘어와서 2009년, 2017년. 총 11번의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경험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는 그 한국 시리즈 진출 횟수는 18번으로 제일 많아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는 우승 횟수가 8번이에요. 그 일단은 1985년은 통합 우승으로 인정을 하네요. 통합 우승은 인정하지만 한국 시리즈 챔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2002년, 2005년, 2006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7번의 한국 시리즈 트로피를 갖고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삼성은 준우승이 10번으로 제일 많아요. 1982년, 1984년, 1986년, 1987년, 1990년, 1993년, 2001년, 2004년, 2010년, 2015년 무려 10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대표 콩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두산베어스. 현재까지 1982년, 1995년, 2001년, 2015년, 2016년 5번 우승을 했고, 그리고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3년, 2017년 6번의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하고 넥센 히어로즈는 그 별개로 해요. 그 현대 유니콘스는 태평양 그 산미 슈퍼스타즈 그리고 그 청보 그리고 태평양 돌핀스의 시설까지를 다 포함을 한 성적이요. 현대 유니콘스는. 그래서 현대는 1998년, 2000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4번 우승을 하고 1994년, 1996년 두 번의 준우승을 하죠. 자, 그리고 쌍방울 레이더스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 적한 번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쌍방울 레이더스 최고 기록은 1996년 플레이오프였어요. 그리고 SK 와이번스 한국 시리즈는 2007년, 2008년, 2010년 3번 우승을 했고 그리고 준우승이 2003, 2009, 2011, 2012 이렇게 4번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LG 트윈스는 우승이 두 번이에요. 1990년, 1994년. 자, 그리고 준우승 1983년, 1997년, 1998년, 2002년. 그리고 이 2002년을 마지막으로 LG 트윈스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는 1984년하고 1992년 두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이후, 그 중에 1984년은 그 최동원 전 감독 있었을 때죠. 우짜노 역까지 왔는데. 자, 그리고 1985년, 1995년, 1999년 세 번의 준우승을 했고, 이 중에 그 1999년은 양드레그 시절 때예요. 한화이글스는 1999년 딱한번 우승했어요.
딱한번 우승하고 진짜 보살이야. 1988년, 1989년, 1991년, 1992년, 그리고 2006년 이렇게 5번 준우승을 했어요. 류현진 선수는 준우승까지 해본 이후로 한국 시리즈를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이번에 월드 시리즈 선발 등판했던 게 굉장히 의미가 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가 2014년에 한국 시리즈 한번 진출했고 준우승. 그리고 NC 다이노스가 2016년에 한국 시리즈 한번 올라왔지만 역시 준우승. 그리고 그 KT 위즈는 2015년부터 KBO 리그에 정식 참가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포스트 시즌도 아직 한 번도 안 올라왔죠? KT는 이 한국 시리즈 우승 기록, 준우승 기록에 올라가려면 아직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KT 위즈는 올해 처음으로 꼴찌를 탈출했죠. 그리고 두산하고 삼성이, 그러니까 베어스하고 삼성이 그 5번을 제일 많이 붙었고요. 그리고 타이거즈하고 삼성이 3번 붙고, 타이거즈하고 하나가 3번 붙고, 삼성하고 SK가 그 3번 붙고. 그리고 타이거즈하고 그 뭐냐, LG는 MBC 청룡 포함이에요. 그 타이거즈하고 트윈스 2번 붙고, 그리고 SK하고 베어스가 2번 붙고,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LG가 2002년에, 그리고 그 뭐냐, 1990년인가 1994년인가 어쨌든 그때 한번 붙고, 그렇고 아 1990년에 붙었다 삼성. 그리고 하나하고 롯데는 1999년에 한번 붙고, 현대하고 LG가 뭐냐 1994년 LG가 우승할 때 한번 붙고, 그리고 1998년 현대가 우승할 때 한번 붙고, 그렇게 두번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거즈가 현대랑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타이거즈가 SK하고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그리고 현대가 삼성하고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롯데가 삼성하고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그리고 삼성이 이글스랑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베어스가 자이언츠랑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그리고 현대가 두산하고, 현대가 베어스랑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그 2000년에. 그리고 현대가 SK랑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삼성이 넥센하고 2014년에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두산이 NC하고 그 2016년에 한번 붙어서 우승했고, 그리고 타이거즈가 베어스하고 작년에 한번 붙어서 우승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역대 경기 기록. 자, 타이거즈가 역시 아무래도 승률은 제일 좋아요.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이 100%였기 때문에 59경기에서 44승 2무 13패를 했어요. 7할 7푼 1위의 승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워낙에 콩라인을 많이 탔기 때문에 97경기로부터 했는데 40승 6무 51패가 됐어요. 그리고 그중 6무 중에 3무가 2004년에 무승부 3경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가 베어스가 62경기를 치러서 30승 1무 31패. 올해 한국 시리즈를 아마 빼고 한걸 거예요. 그리고 SK 와이번스가 40경기 21승 19패로 한때 우승 많이 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니콘스
39경기 해가지고 딱 18승 3무 18패 반타작 딱 했어요. 그리고 트윈스가 30경기에서 13승 1무 16패, 그리고 자이언츠가 24전 12승 12패 딱 반타작. 그리고 이글스는요, 31경기에서 9승 1무 21패, 우승을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어로즈가 6경기 했죠. 2014년에 딱한번 한국 시리즈 6경기에서 2승 4패 했죠. 그리고 그 2승은 모두 앤디 베네켄의 선발 경기였어요. 그때 이제 넥센이 그때 앤디 베네켄이 등판했던 경기는 다 이겼어요. 근데 그 이외에 한 경기를 더 잡아줘야지 베네켄이 7차전에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못 이겼죠. 자,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2016년에 한번 올라와서 4경기를 치러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자, 자, 그리고 자, 전반기 우승했던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적이 총 3번 있어요. 그리고 후반기 리그를 우승해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적은 그 1984년 한번 있어요. 자, 그리고 통합 우승으로 한국 시리즈를 챔피언을 한 적은 1988년 그 해태 타이거즈밖에 없어요. 이때밖에 없어요. 1985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이 통합 우승으로 인해서 한국 시리즈를 무산시킨 경우가 한번 있죠. 그리고 1986년 후반기 2등을 했는데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적이 있어요. 1987년에 후반기 2등을 했는데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어요. 그리고 타이거즈는 그 1986년에 전반기 2위, 후반기 2위를 해서 한국 시리즈를 직행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리그. 그 한국 시리즈에서 직행을 했던 정규 시즌 우승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적은 23번, 제일 많죠. 그리고 정규 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팀은 1989년 타이거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규 시즌 3위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경우는 1992년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2001년과 2015년에 두산 베어스밖에 없어요. 그 정규 시즌 4위로 한국 시리즈를 그 우승한 팀은 아직 없고, 역시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팀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정규 시즌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참가한 팀이 아직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승리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정규 시즌 4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해서 그 준우승을 한 적은 5번이 됐어요. 1990년 삼성 라이온즈, 1996년 현대 유니콘스, 2002년 LG 트윈스, 2003년 SK 와이버스, 2013년 두산 베어스가 있고요. 그 일단은 그래서 정규 시즌 4위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 현재까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 팀들 중에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 없어요.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상당해요. 1순위 팀한테. 근데 그 너무 오랫동안 쉬어도 업셋 우승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시리즈를 직행하는 동안 오랫동안 쉬면서 경기 감각을 회복을 못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2015년의 경우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주축 선수 3명이 해외 원정 도박 파문을 일으키면서 한국 시리즈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시리즈 패권을 아예 그 분위기가 아예 그냥 밀려서 우승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삼성이. 그때는 아예 밀렸죠.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35번의 한국 시리즈 중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의
우승 확률이 무려 72.4%나 돼요. 그리고 초반 2연승을 한 팀이 우승한 비율도 88.9%나 돼요. 그리고 그 초반 3연승을 했던 팀이 우승했던 확률이 100%. 한번 있었죠? 1, 2, 3차전 이겼던 팀이 그 현재까지 모두 다 우승을 했어요. 10번 모두.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원래 리버스 스윕을 당할 뻔했죠? 4, 5, 6차전을 내리져가지고 거기서 이거 리버스 스윕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결국 리버스 스윕은 안 됐죠. 그리고 사전 전승 스윕으로 끝난 경우가 총 7번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는 총 8팀과 한국 시리즈를 치러봤고 타이거즈하고 베어스가 한국 시리즈를 6팀하고 치러봤어요. 그렇고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은 역시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 이두 팀이 동률이에요. 한국 시리즈 챔피언 기준으로는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타이거즈가 1986년에서 1989년까지 4년 연속을 했고 라이온즈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연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타이거즈는 1988년에 딱한번 정규 시즌 종합 1위를 했고, 삼성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 시즌 우승 더하기 한국 시리즈 챔피언까지 총 4년 연속 통합 챔피언을 한 거야. 그리고 2015년에도 한국 정규 시즌은 그 1위를 했지만, 그, 한국 시리즈에서 진 경우죠. 그리고 라이언즈는 2011년에는 아시안 시리즈까지 우승했어요. 그리고 2연속 우승은 1996년과 97년에 타이거즈, 2003년과 2004년에 현대 유니콘스, 2007년, 2008년에 SK 와이번스, 2005년과 2006년에 라이온즈,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 베어스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올해까지 각 팀별로 우승을 못한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은 일단은 롯데 자이언츠 1992년을 마지막으로 26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어요. 제일 길어요. 롯데 자이언츠. 26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고, LG 트윈스는 1994년을 마지막으로 그 현재까지 24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한화이글스예요. 한화이글스는 1999년에 딱한번 우승을 해본 뒤로 2018년 현재까지 19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롯데자이언츠, LG트윈스, 한화이글스 이세 팀은 가장 길게 우승을 못하고 있는 기간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라이온즈는 1986년 그 1985년에 그 그냥 정규 시즌 통합 우승으로 끝났고 1986년부터 2001년까지 16시즌 동안 우승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는 1982년 산미 슈퍼스타스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997년 1997년까지 우승을 못하다가 16년 동안 못하다가 1998년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죠. 그리고 베어스는 2001년 우승 이후 2002년에서 2014년까지 13년 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14년 뒤인 2015년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히어로즈는
히어로즈가 2008년에 창단된 이후로 현재까지 11시즌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거즈는 1997년 우승 이후 2008년까지 11시즌 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2009년에 우승을 했고요. 그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1년부터 리그에 참가해서 1999년까지 뛰고 팀이 해체가 됐죠. 그리고 이 9시즌 동안 한국 시리즈 진출도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SK 와이먼스는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7시즌 동안 못 나간 적이 한번 있었고, 역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길게 못 나간 적이 두 번째 있었어요. 그리고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리그에 참가한 이후로 현재까지 6시즌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무려 4번이나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어요. 자, 그리고 KT 위즈. KT 위즈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까지 4시즌 동안 아직 한국 시리즈는커녕 포스트 시즌 진출도 못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울 레이더스는 한국 시리즈를 못 밟아보고 해체가 됐고, KT 위즈는 아예 포스트 시즌도 지금 못 올라와 보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구요. 근데 삼성은 포스트 시즌 진출 횟수에 1985년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통합 우승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 시리즈 최다 연속 진출 기록. SK 와이번스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6년 연속,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년 연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SK가 우승 3번, 준우승 3번, 삼성은 우승 4번, 준우승 2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타이거즈가 1986에서 1989년까지 그 한국 시리즈 4년 연속 진출 4연패 달성한 적이 있죠. 그리고 한국 시리즈 통산 기록만 따졌을 때 최다 연속 시리즈 승리 기록은 현재 타이거즈가 11번 연속으로 압도적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안 깨지고 있죠.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 100% 우승이었으니까.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는 뭐냐, 첫 우승을 할 때까지 7번의 한국 시리즈를 연속으로 패한 적이 있어요. 7번의 준우승 끝에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된 거야.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의 가장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못한 팀 역사도 그렇고요. 한국 시리즈의 가장 오랫동안 못 올라간 팀 역시 롯데자이언츠. 현재 19시즌째 못 올라가고 있어요.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한 번도 못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LG 트윈스 역시 2002년 한국 시리즈 준우승 이후 한 번도 못 올라가고 있고, 한화이글스는 2006년 이후 2007년부터 12시즌째 못 올라가고 있고, 두산베어스는 12시즌 동안 못 올라간 적 있었죠? 원년 우승 이후. 그리고 유니콘스는 역시 원년부터 1993년까지 12시즌을 못 올라간 적이 있었고, 타이거즈가 암흑기 때 11시즌 동안 못 올라간 적이 있고, 그 쌍방울 레이더스는 아예 팀 역사 9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라갔고, 삼성 라이온즈는 1994년에서 2000년까지 7시즌 동안 한 번도 못 올라간 적이 있고, 그리고 히어로즈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한 번도 못 올라가다가 2014년에 처음 올라갔죠.
SK와이먼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시즌 모두 나간 적 있고, 그리고 KT 위즈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까지 아직 그냥 한 번도 못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NC 다이노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시즌 못 올라가다가 네 번째 시즌 때 올라갔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그 타이거즈가 1990년대까지는 그 1990년대까지 타이거즈가 무려 우승을 9번이나 해버렸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그 삼성 라이온즈가 엄청나게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업셋 우승에 성공한 팀은 총 3번. 그리고 그 이번 시즌은요, 이번 시즌이 지금 현재 업셋 우승이 약간 좀 가능해 보이는 시기죠. SK 와이번스. 그리고 베어스하고 타이거즈는 10년 단위 세대별 우승 경험이 있어요. 그 삼성 라이온즈는 1990년대 우승이 없어서 안 되고, 그 다른 팀들은 횟수 자체가 이게 최소 4회 이상이 필요한데 안 되죠. 그렇고, 한국 시리즈에 참가해봤던 감독이 모두 25명이에요. 감독이 모두 25명인데요. 현재까지 우승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감독은 김응용 야구소프트볼 협회장이에요. 김응용 협회장은 이제 해태 시절에 해태 시절에 우승을 9번을 했고, 삼성 시절에 우승을 한 번, 그리고 삼성 시절에 준우승 두번 해봤죠. 자, 그리고 김재박 전 감독이 이제 1996년에 준우승 한 번, 그리고 우승 네 번, 그리고 현 LG 트윈스 감독인 유중일 감독이 삼성 라이온즈 감독 시절 때 우승 네 번, 준우승 한번 했고요. 그리고 김성근 전 감독이 SK 와이번스 시절에 우승 3번, 그리고 준우승 2번. 근데 준우승 2번은 그 LG 트윈스 감독으로 한 번, 그리고 2009년에 SK 소속으로 준우승 한 번, 2002년에 LG 트윈스 소속으로 준우승 한 번. 그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김영덕 감독이 KBO 리그 초창기 때 명장이었던 것이, KBO 리그 원년에 1982년 베어스 감독으로 첫 한국 시리즈 우승 감독이 됐었고, 1985년에는 삼성 라이온즈 감독으로서 그 정규 시즌 통합 우승을 한 번. 그래서 총두번 우승으로 인정을 하고요. 근데 김영덕 감독은 준우승 부문에서 6회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인식 감독은 김인식 전 뭐냐 전 국대 감독은 뭐냐 베어스 시절에 1995년과 2001년에 그 우승을 이제 우승을 두번 해봤고, 그리고 그 준우승도 두번 했어요. 그리고 선동열 국가대표 감독이
삼성 라이온즈 시절인 2005년하고 2006년에 우승 두번 하고, 그리고 2010년에 준우승 한번 했죠. 자, 그리고 강병철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자,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시킨 유일한 감독이에요. 1984년, 1992년 두번 했고, 준우승 한번한적 있고. 자, 그리고 두산베어스 현 감독인 김태형 감독이 부임 첫 해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우승 두번 하고 작년에 준우승. 자, 그리고 조범현 전 감독이 뭐냐? 조범현 이번에 어디 감독하지 않나? 맞나? 아, 지금 아니구나. 조범현 전 감독이 2009년 타이거즈 시절 때 한번 우승을 해보고, 그리고 역시 준우승도 한번 있어요. 그 SK 와이번스 있을 때. 그리고 백인천 전 감독이 LG 트윈스 시절에 1990년 우승이 한번 있고, 그리고 이광환 감독이 1994년 LG 트윈스 우승 경력이 있고, 이희수 감독이 1999년 한화이글스의 유일한 우승 경험이 있고, 그리고 김기태 현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2017년 작년에 한국 시리즈 챔피언 한적 있죠. 그리고 현 NC 다이노스 고문으로 있는 김경문 전 감독이 준우승만 4번을 차지한 콩라인 감독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콩라인 감독이에요. 정동진, 천보성, 이만수 전 감독들이 준우승만 2번 했고, 서영무, 김동엽, 박영규, 우영득, 김용희, 김명성, 김진욱, 염경엽 전 감독들이 준우승 한 번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 경기를 제일 많이 해본 감독은 김응용 야구소프트볼 협회장이죠. 69경기에서 44승 5무 2패. 그리고 한국 시리즈 최다패 감독은 김영덕 감독으로 38경기에서 12승 1무 25패. 당연히 최다승은 김응용 감독이고. 그리고 정규 시즌 최하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밖에 없어요. 그 정규 시즌 단일 리그 체제 우승 횟수는 삼성 라이온즈가 9번으로 제일 많고, 타이거즈가 6번으로 제일 많아요. 아니, 두 번째예요. 그리고 단일 리그 체제에서 그각 팀별로 정규 시즌 꼴찌를 해본 팀, 롯데자이언츠가 7번으로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한화이글스 의외로 5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베어스도 3번밖에 안 되는 이유가, 베어스도 의외로 3번밖에 안 돼요. 근데 베어스는 대신에 특별한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베어스는 1995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고 나서 1996년에 8팀 중에 꼴등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유일한 사례예요. 디펜딩 챔피언이 꼴찌를 한 유일한 경우가 1996년이 있어요. 자, 그렇고. 뭐냐?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에서 워크 오프 홈런이 나온 적이 딱세번 있어. 최초의 워크 오프 홈런이 1994년 한국 시리즈 1차전 김선진 선수였고, 2002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6차전 워크 오프 홈런이 그 마혜영 씨. 그리고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 워크오프 홈런이
나지완 선수. 김선진 선수 홈런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홈런은 한국 시리즈를 끝내는 홈런이었고요. 공교롭게 그두 번의 홈런의 중계는 해설위원이 SBS 박노준 해설위원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한국 시리즈 1차전 그 오재일 선수가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타점을 올렸어요. 역대 한국 시리즈 최초 사례예요. 그리고 2016년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오재일 선수가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승리 타점을 올린 그 선수가 됐다면요. 그 경기의 승리 투수 이현승 선수는 그 당시 9회 초 마지막 투수로 올라와서 그딱한 명의 타자를 딱그 역대 최소 투구수 딱 4구만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됐었어요. 그렇고 한국 시리즈 최다승 투수는 해태 타이거즈의 역시 김정수 선수. 그 김정수 선수는 우승 경험이 8번으로 제일 많아요. 8번을 아무래도 우승 경험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 승리 투수도 7번으로 제일 많겠죠. 그리고 MVP를 한국 시리즈 MVP가 최다 횟수가 두 번밖에 안 돼요. 의외로. 1990년, 1994년 김용수가 두번 했고 투수가 아니었나? 어쨌든. 그리고 1993년, 1997년 이종범 코치가 두번 했고 정민태 코치가 1998년, 2003년 두번 했고 오승환 선수가 2005년, 2011년 두번 했어요. 특히 이종범 코치는요. 1993년 한국 시리즈에서 도합 도루를 7번 연속 성공을 하는 진기록을 세웠어요. 특히 1997년 LG 팬들은 우리는 해태한테 지지 않았다. 이종범한테 진 것이다. 그리고 김용수 선수는 1990년에는 선발 투수로 시리즈 MVP였고 1994년에는 마무리 투수로 시리즈 MVP였어. 무슨 데니스 에커슬리예요? 그리고 정민태 코치는 1998년하고 2003년 사이에는 일본에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의 연속 출장 선수를 그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는 박성민 선수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소속팀이 한국 시리즈에 그 나갔을 때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작년에 못 나갔죠. 그리고 2002년 한국 시리즈 때 두산 베어스가 52득점으로 시리즈 최다 득점을 만든 적이 있고 역시 역대 2위가 같은 한국 시리즈 때 삼성 라이온즈가 51득점, 1점 차밖에 안 났어요. 최소 득점 2016년 NC 다이노스의 2득점이 최소예요. 아무래도 4연패 당했으니까 끝났겠죠. 그리고 2위 역시 두산 베어스가 2005년에 사전 전패로 물러났던 그때 2005년에 두산 5득점. 마무리 투수 그때 오승환 선수가 있었으니 뭐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2016년 NC 다이노스하고 2005년 두산 베어스 모두 김경문 전 감독이었어요. 그렇구요. 요즘은 그래서 하위 팀이 좀 많이 못 올라오는 경우에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경질된 감독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간 거는 감독들 입장에선 정말 최고의 성과예요. 아, 물론 진짜 최고의 성과는 우승이겠지만. 준우승 때문에 잘린 감독이 있어요. 근데
MBC 청룡의 김동엽 감독이 1983년에 경질됐고, 삼성 라이온즈 김영덕 감독이 1986년에 경질됐고, 역시 정동진 감독이 1990년에 경질됐고, 그리고 LG 트윈스 김성근 전 감독이 2002년 한국 시리즈 준우승으로 경질됐고, 김흥용 전 감독이, 아니, 김흥용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이 2004년 한국 시리즈 준우승 후에 감독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김흥용 협회장 같은 경우는 경질이 아니고 구단 사장으로 영전했어요. 구단 사장으로 승진했어. 2010년에.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김흥용 협회장은 경질이 아닌 거야. 김흥용 협회장은 정확히 말하면 경질이 아니고 승진인 거죠. 구단 사장으로 올라갔으니까. 구단 삼성 라이온즈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그리고 선동열 전 감독 2010년 끝나고 경질됐고, 김진욱 전 감독 2013년 끝나고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질이 됐고. 그렇구요. 그리고 가장 많은 지역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팀.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SK 와이머스,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는 각각 서울, 광주, 대전에서 시리즈를 끝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거즈가 서울, 광주, 대전에서 시리즈를 끝내본 적이 있고, 삼성 라이온즈는 부산, 대구, 서울에서 시리즈를 끝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와이번스는 인천, 서울, 대구에서 시리즈를 끝내본 적이 있고, 현대 유니콘스는 인천하고 수원, 서울에서 시리즈를 끝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중립 경기장 규정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 시리즈를 끝낸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LG 트윈스는 대구하고 인천에서 시리즈를 스스로 끝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베어스는 서울하고 창원에서 시리즈 끝냈죠. NC 다이노스. 근데 이제 중립 경기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승을 확정짓는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홈구장에서 시리즈를 끝내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홈팬들하고 같이 우승을 즐기지 못한 팀이 세 팀이 있어요. 트윈스, 이글스, 자이언츠. 그리고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늦게 한국 시리즈에서 시리즈 승리를 기록한 원년팀 중에서는요, 가장 빠른 거는 역시 베어스, 원년에 우승했으니까. 가장 늦었던 거는 삼성 라이온즈, 2002년에야 처음으로 우승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연도별 에피소드는 좀 기네요. 역시 여기서 좀 파트를 좀 잠깐 나누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